오늘은 여러분께 이화여대의 딸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저는 이화여대를 굉장히 좋지 못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은 이상하게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리는지 수준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 친구랑 다퉜는데 누가 맞는지 봐주라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A 여자는 이화여대 경영에 다니고 있고 B 여자는 중앙대 바이오메디컬에 다니고 있죠. A 여자는 이화여대 자부심이 있어서 중앙대가 아무리 취업을 잘해도 이화여대라는 타이틀은 평생 남는 거고, 여자에게 이화여대생이라는 업적은 그 어떤 대학의 꼬리표보다 자부심으로 다가온다 라는 말을 했으며, B 여자는 무난하게 졸업만 하면 삼바 혹은 셀트에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다. 입사하자마자 초봉 6천 시작인 인생인데 대학 간판이 뭐가 중요하냐. 거기다가 대학 간판도 이화여대 정도는 중앙대가 그냥 앞사라는데 왜 비비냐는 입장이야. 라는 말을 서로에게 내뱉으며 서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는 판정승을 요구하고 있죠. 멀리서 지켜보면 지들끼리 비교하는 게 참 한심하다 생각되지만 이 글 쓴 여자는 굉장히 진지하게 비교를 요구하고 있고, 많은 여자들은 이대 개무시하는 거 어이가 없다, 이대 경영이면 한양대랑 비비는 수준이다. 여자에게 이화여대는 대단한 타이틀이고 이화여대는 서울대랑 비비던 대학이다. 이화여대는 사회에 퍼진 인맥이 너무 많아서 비비려면 서울대 법대랑 비비는 수준이다. 학생들이라 그런지 인맥 고려를 안 하는데 인맥 고려하면 이화여대는 서울대 쌈 싸먹는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대단한 이대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대를 선택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하나같이 중앙대 여자가 말을 싸가지 없이 하고 이대 후려치는 거 짜증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대를 보호하기 위해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우리 여자들은 이화여대는 서울대랑 비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 주장의 근거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위대한 여성시대에 왜 이화여대가 서울대보다 좋은지 알려줄게 라는 글을 보시면 되는데, 여자들은 서울대에 많이 들어가서 남자 자리 뺏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화여대에 들어가야 해. 남자들은 못 가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이화여대이고, 이화여대는 과거 서울대랑 비비던 시절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1975년도 성적을 가지고 와서 이화여대는 1975년도에 서울대와 싸워서 비등비등했다 라는 병신 소리를 진지하게 하고 있죠. 근거라곤 1975년도 자료뿐인데 우리 여자들은 이 말을 과연 믿을까요? 이화여대는 넘사벽이 되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고 우수한 인재들만 이화여대에 간다. 그냥 대학으로 따져도 이대가 서울대에 밀린다고 절대 생각 안 해 라는 우리 여자들의 미친 소리를 보실 수 있죠.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다라는 저 말을 보시면 어째선지 히틀러가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다시 처음의 글로 돌아가서 우리 여자들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2023학번인데 문과 기준 고려대 떨어지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에 이대 골라온 애들이 대다수다. 이화여대는 서울대랑 비비던 대학이다 라는 저 한심한 소리들이 보이십니까? 이화여대는 중앙대에 비비지도 못하는 대학입니다. 서울 주요 여대의 취업률을 보시면 이화여대, 숙명여대는 최하위에 랭크되었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의 선호 대학의 중앙대는 상위권이지만 이화여대는 21위에 랭크되었죠. 이화여대 동문이 어쩌고 인맥이 어쩌고 지랄을 하는데, 사회 각계별 국내 대학 유명 동문 통계를 보시면 중앙대는 역시나 상위권인데, 이화여대는 저 밑에 건국대, 전남대, 영남대보다 박살난 순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생들 이 영상 보고 화가 나시나요? 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리 개지랄을 해도 이화여대는 그저 그런 대학교일 뿐이에요. 내 주변에 중앙대 이대 붙은 애들 다 이대 갔다라는 말은 그 여자가 병신이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이화여대생들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라죠.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의 팩폭의 시원한 사이다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화여대가 서울대에 비비는 이유는 1975년도 자료에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